네, 야구 팬들은 오늘 저녁에 거는 기대가 지금 대단합니다. 두산과 삼성의 한국 시리즈 6차전이 오늘 저녁 대구 구장에서 열립니다. 이 체력이 바닥난 두산은 불펜의 정신력에 또 삼성은 이승엽의 부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윤창기 기자입니다. 연장 13회까지 가는 혈투가 벌어진 한국 시리즈 2차전. 두산은 오현택부터 김선우까지 6명의 구원 투수를 투입하며 막강 삼성 타선을 잠재웠습니다. 4차전에서도 헨킨스와 정재훈, 윤명준이 이어던지면서 삼성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두산의 벌떼 불펜 전략, 5경기에서 24명, 한 경기당 평균 5명의 구원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역대 단일 포스트 시즌 역사상 가장 많은 14경기를 치르면서 필승조 윤명준은 10경기, 정재훈은 9경기, 홍상삼은 8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시리즈를 6차전에서 끝내고 싶은 두산. 바닥난 불펜의 체력을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반면 정규리그 1위로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 삼성은 투수진에 아직 힘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타선이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승엽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이승엽은 한국 시리즈 5경기에서 19타수 4안타, 타율 1할 5푼 8리로 매우 저조합니다. 게다가 찬스마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아직 타점 하나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승엽은 여전히 유중일 감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나 큰 경기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때려줬기 때문. 한국 시리즈가 마지막 7차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두산 불펜의 집중력과 이승엽의 부활에 달렸습니다. TV조선 김창입니다.